우리 양파, 마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협하고 같이 가면은 여러분들 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흥농종료고요. 소비지에서 제가 받는 양파를 생산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파 농사의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제식거리, 완습폐비, 엽수확보, 폐수관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실패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평당 40kg, 5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여기는 평균 몇 kg 나옵니까? 35kg요. 농사 잘 지시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양파 농사는 이제 40kg, 5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잘 되면 어땠을까? 이 완습폐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미습폐비의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 논양파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파종 정식 시기에 토양 적정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토양 수분을 적정 수분을 못 맞춰 놓으면은 배냇병신 되는 거예요. 양파 캘 때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이 양파를 캐고 못 심고 또 이제 수확 시기에 이 날짜가 잘 안 맞고 가을에는 이제 벼비고 또 이제 양파 심고 그러니까 이 가을비가 많은에 적정 수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파종, 엽수하고 배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월 25일까지 엽수가 우리가 보이는 엽수가 13매 정도는 나와야 생산량이 40kg, 50kg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합천에 가에 이쪽에 돌아보니까 9개, 1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엽수확보가 이제 좀 덜 됐더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첫째는 이제 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리지 않으면은 다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이제 땅 살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50kg 캐면은 2년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기 짓는 농사니까 단일 면적당 40kg 이상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제는 이제 단일 면적당 이제 수량 싸움이죠.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때만 되면 심는 양파 농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 수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파는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우리 많이 넣잖아요. 여기 양파 밭에 200평에 화학비료 얼마 넣나요? 양파 전용비료. 우리 사장님 몇 포 넣으세요? 네 포요? 50평에 하나씩? 예.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서 우리 농가들이 제일 망설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게. 근데 과연 투자해갖고서 30kg에서 50kg, 40kg, 50kg 나온다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넣어봐도 별 볼일 없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계산은 민감하게 잘 하시는데 나오는 거에 계산은 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투자를 아끼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또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잘 대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완습 퇴비, 엽수 확보, 가뭄 습해 피해받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잘 해주셔야죠. 특히 여기는 논양파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배수 관리만큼은 1번일로 해야 됩니다. 1번일로. 이게 폭우성비가 시간당 30mm, 40mm 언제 올랐는지 몰라요. 또 지난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십 년 만에 제일 추운 추위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파 농사 이제 기본 조건이죠. 이제 양파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동안의 농사를 이제 과학하고 원리에 접목을 시켜만 준다 그러면은 평당 40kg에서 50kg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고요.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합천이나 창녕이나 여기는 양파 농사 거저 짓는 거예요. 무안이나 이런 데다 되면은. 거긴 물 주다가 판납니다. 여긴 논양파니까 물 1년에 한두 번 주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양파하고 논양파는 이제 항상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이 물에 대한 걱정을 훨씬 든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생산한 양파 농사에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재배 컨설팅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리더가 있든 농협에서 하든 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양파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시장 변화 예측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협하고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이제 맞대셔야 됩니다. 개방화된 경쟁시장에서 이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 항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렵죠. 양파 재배 및 병해충 공동방제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화. 전체 농가가 참여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병해충 공동방제. 금년에 어땠습니까? 냉해도 왔죠. 동해도 왔죠. 물음병도 있죠. 녹임병도 있죠. 양파밭에 가보면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파가 여긴 또 산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약 주고 누구는 안 줘버리면은 녹임병이나 곰팡이는 포자에 의해서 비산이 돼버리니까 나는 철저히 방지했지만은 옆집에 또 병 걸려 있으면 또 다시 오고 이 비바람이 굉장히 문제죠. 올해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비바람, 강풍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곰팡이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포자에 의해서 날르니까 같이 공동방제에 참여하셔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럼 공동방제도 이쪽에는 뭐 개인들 방제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동방제가 농협에서 나서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광역살포기가 됐든 이제 드론이 됐든 이렇게 갖고서 일시에 방제를 2, 3일 안에 끝내줘 버리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제 공동방제 하게 되면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뭐 10회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해버리면은 예방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제도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이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양파를 이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양파 농사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이제 생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협하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양파 사업에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종자를 통일해서 통일된 종자를 갖고 메뉴를 정해갖고 생산을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요. 기반이 조성돼야 되고요. 균형시비가 되고 기계와 생산설비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수확 후 이제 거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농협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 산지 환경, 수입 양파, 과잉 생산 상황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은 APC에서 생산에 관여해갖고 동일한 규격, 동일한 품질, 생산 단수를 두 배 농사 지시면 돼, 두 배 농사. 그래서 농가 조직화가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여러분들이 농협에서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농협에서 생산에 관여해서 생산 단수를 두 배 올려야 되고 균일한 모양의 품질을 갖다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내 물건이 좋아야 항상 내가 큰 소리 치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기계화로 생산비를 감축하고 노동의 고통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시고 그러면 기계화로 생산비 감축 공동 방제 병해충 방제해 주면은 얼마나 편해요. 아주머니하고 약 주다가 줄 안 잡아 다닌다고 부부싸매고 약 주다가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공동방제를 해갖고서 해주시면은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고통도 해소해주고 좋죠. 수확 후 저장 선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생산량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반복 교육 이 그런 것들이 교육은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 혁명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규약 뭐 이런 거고요. 3년 앞선 이제 시장 변화의 예측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경 11cm 이상 굴을 생산해야 된다. 이래야 40kg, 50kg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 이제 요즘에 또 지난해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가 작아야 가격이 비싸다 하는데 그럼 절대로 30kg 이상 생산 못합니다. 부작게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40kg, 50kg 생산할 수 있다. 참여농가는 이제 관내 양파 재배 농가죠. 추진 과정은 이제 공돈 선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성 있는 원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 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우리가 조합원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농협하고 같이 이게 해야 되죠.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포장 관리, 생산 관련 병해충 공동 방제 및 정보 제공, 사업 원칙과 규약을 갖다가 준비를 하셔 갖고 우리 농협에서 이거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조합장이 이런 자리 마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조직화의 핵심 포인트는 농가 교육, 개별 농가의 재배 기술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사업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인식 등을 위한 재배 단계별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개인 사정으로 이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20대 때까지 나머지 공부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머지 공부라고 보충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갖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종전 이제 7월 말 계약 조건, 육묘 단계 재배 기술, 시장의 변화, 농가, 농협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빙기에는 이제 2, 4월 때는 생육 기간에 재배 기술을 갖다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게 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제 수확 단계에서는 이제 재배 기술 출하 조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야 되고요. 재배 단계를 이제 통일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매뉴얼에 따른 토양 관리를 첫째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 토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술 갖고 뭐 20년, 30년 다 양파 농사 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토양이 안 받쳐져서 여러분들의 기술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은 20%밖에 차질 안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육묘 시비 병해충 방지를 통일하고 생산 기술을 포전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별 주 단위 매뉴얼 안내문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기상 변화, 병해충 발생, 휴대폰 요새 문자 서비스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든지 누가 지도자가 있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포전을 돌아가면서 이런 거를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문자 서비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제 조직원, 조합원을 육성해야 되겠죠. 교육에 참여한 농가만이 계약 재배가 이제 앞으로 가능하고 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매하지 않고 5년간 지원을 배제해 줍니다. 이게. 등해품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시 감량 판매 대금, 유통사업장 관리비로 쓸 수 있고요. 약정 분리행 시는 이제 3년간 이제 계약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출하비 원칙은 이제 비 오는 날 입고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농협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성과는 이제 평균 생산 단수가 증가돼 갖고 지금 20kg에서 40kg까지 이제 두 배를 올려주고요. 양파 저장성 향상에 따른 부패율을 20%, 30% 나오는데 이제 5% 이내로 떨어뜨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와 이제 농협이 역할 분담 체계 확립을 해서 이제 양파 생산 기반을 갖다 확대시켜주고요.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생산에만. 이제 농협이 이제 앞으로 이제 농사 지어주시는 거예요. 병해충고 공동방제 농협에서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지원을 또 해주죠. 그 APC에서 10개월간 저장하고 선별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100% 출하를 시켜주고요.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또 조합원에게는 이익을 창출시키고 그런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그 농협은 이제 생산, 재배, 컨설팅,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양파 농사는 맞춤형 농사로 공산품처럼 생산해야 돼요. 라면 공장에 라면 나오듯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규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선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소비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양 품질이 같아야 한다. 이러한 농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양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농가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면은 농협에서 선투자 해주고 후정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농가한테는 이제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해주시고 수익이 발생되면 이제 각종 경비 다 제외고 손실 충당금 20% 적립해 놓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 만 원에 사드렸던 양파가 2만 원, 뭐 3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협에서는 다 재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망당 7천 원씩 돌아갔어요. 양파 농사는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가격이 항상 비싸면은 550원 내지 600원, 싸면은 400원에서 450원 그 안에 테두리에서 항상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500원 아니면은 550원 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님들은 600원 선 이상 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협하고 같이 가버리면은 농협에다가 500원이 됐든 600원이 됐든 갖다가 해주고 농협에서 선별해서 판매해주고 이익금 남으면은 여러분들한테 환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남는 돈은 농가한테 70% 환원해주고 농협이 30% 갖고. 근데 이제 여기 저기가 있습니다. 부패율이 5% 이상 발생시는 이익금을 50% 차등지 감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눈 사람이나 다 7천원씩 주면 안 되잖아요. 10% 15%씩 부패율 나온 사람은 7천원 주는 데서 3,500원 줍니다. 그리고 저 계신 분들은 7천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농협하고 매뉴얼에 의한 공동병해충 방제에서 이렇게 생산하면 여러분도 좋고 농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줘서 농협에 계약 재배했으니까 그냥 키로당 500원씩 해서 만 원에 갖다 주면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소비자 손까지 가기에까지 우리 양파가 어떻게 걸쳐서 부패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 원에 농협에 납품했으면 20% 감모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12,000원짜리 양파고 농협은 만 원 줬는데 8,000원짜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위를 수매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10kg짜리가 만 원이면은 당도를 18브릭스에다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18브릭스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12,000원을 주고 또 18브릭스 이하는 8,000원을 줍니다. 그장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가 4,000원 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는 사람이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보태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키를 쓰고 당도 올리기 위해서 고품질 농사를 하다 보니까 다 품질이 평등화되고 좋아집니다.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이 양파가 사람만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양파도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생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균일한 생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소비지에 가서 제값 받고요. 이렇게만 농사 짓고 저장력 좋으면은 내년 4월 달까지만 저장된다고 그러면은 창고에 놓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찾아와서 물건 달라고 사정합니다. 사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12월 달만 되면은 양파 썩을까봐 빨리 갖다 내느냐고 더 고생을 하고 있죠. 약속을 하였으면은 계약하면서 우리 약속 내용을 글씨로 기록에 도장을 찍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조건 따라주고 따지기보다는 조합원과 여러분이 머리 맞대고 문제 해결하러 나가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요게 5월 22일 날 변산의 신텍스 사장님 양파입니다. 어때요? 요즘에 평안은 없잖아요. 이 집에는 엽수가 13개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산 부안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매년 50kg 이상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60kg까지도 도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보면 알겠죠. 이제 나중에 수확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깨끗하죠. 요게 벌써 11cm 나옵니다. 제가 이거 지난 5월 22일 날 가서 이거 잰 거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균일도가 좋습니다. 이게 4조씩
기계 이항을 한 건데, 4조씩 기계 이항은 부득도 87cm, 골도 이랑도 87cm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한 90개 정도, 이 정도 신키거든요. 근데 여기가 90개면은 50kg가 나오려면 650g이에요,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어제 제가 일찍 와갖고, 오늘 오기가 좀 버거워갖고, 어제 와갖고, 5월 24일 흑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창녕에 마늘입니다, 이게. 마늘 어때요? 보기가 청청하죠? 마늘 굳혔습니다. 요겁니다. 다섯 농가가 여기 창녕에다가 제가 이제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시범을 했는데 다 잘 됐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기존 농법에 1kg에서 몰로도 2kg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확이 잘 됐고요. 이거는 가야농협관의 마늘이네요. 이 마늘하고 아까 그 마늘하고 게임 안 되죠? 여긴 길에다가 머리 풀어 산발했습니다. 이 벌마늘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벌마늘이 많이 나왔죠. 이 벌마늘이 많이 나온 것도 이제 문제는 이제 미스캡이라든가 이제 질소 과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토양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겨울철에 온도가 높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평당 40kg 생산하면 납품 가격 500원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조수익이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생산비가 무안이나 이쪽에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4종 세트를 이용하게 되면 생산비가 평당 1,000원 더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8,500원 들어갖고 순수익이 11,500원인데 만 원만 남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농사 지시면 되고요. 이 옆에 것도 한번 보세요. 양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여기 양파 뭐 키로당 1,000원 가면 뭐합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밭이 6월 19일 날입니다. 이게 변산의 그 신텍스 시건데 이 집에는 이제 그 제 발효된 그 땅 살리기 유기지를 이제 40평에 하나씩 놓고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 침재하고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로 뚝 FFB 해갖고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이제 8번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제 한 50kg까지도 생산했습니다. 제가 이제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를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 때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에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뼈를 녹인다. 제가 왜 이거 써놨을까요? 돌 틈에서도 이 소나무는 살아갑니다. 걸음이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테비 이런 것들을 잔뜩 놓아갖고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발효된 퇴비를 많이 놓아라 이겁니다. 이 법 한번 보실래요? 2018년 5월 24일입니다. 양파 포장,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더라면. 이게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5월 17일 날 비 오고 30도씩 4일 가버리니까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이 양파 4조 시기로 심었잖아요. 이 양파가 이거 50kg씩 나올 수 있는 양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스테비에다가 질소과다에다가 추비를 많이 줬고요. 고온에다가 골다공증 걸렸죠. 이 밭은 비료 2포만 줄여줬어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버리고 미스테비 들어가고 비료 추비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봅니다. 이 원인은 이 퇴비입니다, 퇴비. 이 퇴비 백날 싸놔도 이거 미스테비입니다, 이거. 두집어준다 하더라도 안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 가축 분뇨에는 이제 돈분, 개분에는 18, 32, 36 이렇게 비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50평에 하나씩도 비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고름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발효되면서. 그래서 이제 가을에 심어놔버리면은 이 고름이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서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요게 이제 균채비료인데 요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유박이 됐든 가축분 퇴비가 됐든 거기 넣는 데다가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토양이 부슬부슬해지고요. 산소 공급이 첫째 잘 됩니다. 여기는 이제 논 마늘이기 때문에, 논 양파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토양에 습이 많아져 갖고 산소 부족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토양이 부슬부슬해지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겨울에 특히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력 증대가 되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 일로 바꿔주고요. 또 이쪽에 제일 문제되는 이 산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미숙해비가 들어가면 산도를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산도 조정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 1년에 3톤만 넣어도 토양 개량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료 수분 용탈도 억제되고 가뭄도 억제되고요. 뿌리 발달이 되죠. 이렇게 퇴비를 갖다가 넣을 때 우리가 200평에 예를 들어서 퇴비를 갖다가 이제 뭐 한 3톤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내포 갖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넣었던 퇴비까지 4개월 내 6개월 갑니다. 아까 그 보신 창력 마늘은 그분들은 600평에 그 1톤 차, 4차 갖다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늘을. 1톤 그 비료를. 그럼 600평에 4차를 갖다 넣으면은 1톤에 50포씩이니까 200포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600평에. 그리고 이거 50평에 하나 넣고 마늘 전용 비료 50평에 하나씩 넣은 건데 마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늘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여기 이제 우리 조합자님이 제일 고민하고 계시는 게 이제 땅 살리기 아닙니까? 그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 병해. 토양이 나쁘면은 이게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가 되고요. 이 미량요소 결핍이 되고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죠.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의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염류도 분해시켜주고 산도도 올려줘야 되는데 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 비료를 갖다 주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땅 살리기를 요거를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 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 이게 곡선을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 땅 살리기는 여기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화학비를 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추비를 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의 가장 문제가 4월달, 5월달에 비분이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입금마름병, 녹임병, 곰팡이, 녹병. 이게 비분 떨어지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늘 양파는 늦어도 3월 말까지 추비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 화학 비료를 갖다가 300평에 10포를 준다고 그래갖고 그 비료가 4개월, 6개월은 안 갑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20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과대하게 많이 줄으니까 염류도 쌓이게 되고 돈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비료 지속 효과가 없다. 식물과 곰팡이는 공정거래를 4억 5천만 동안 했답니다, 이게.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은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식물한테 주는 거예요. 이 공생관계입니다. 콩과 식물을 보시면 콩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뿌리에서 곰팡이에서 나온 실모양의 균사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균사는 식물 뿌리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식물은 곰팡이에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 대가로 생물의 필수적인 질소인 미량요소를 식물한테 주는 겁니다. 양파, 마늘한테. 그러니까 콩과 식물의 곰팡이가 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이제 상리공생을 갖다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연구진들이 식물에게 더 많은 질소와 인을 제공해 주니까 토양에 있는 곰팡이는 식물로부터 더 많이
탄수화물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서로 상리공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은 이제 토양에서 땅 살리기 유기질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양파 근권 미생물 양분 흡수와 이동인데 요거 엑스칼리버 골드 이거 보시죠. 요게 이제 좀 양파에다가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묘상에다가 두 번 정도 파종할 때 관주 처리해주게 되면 일단 뿌리 형성이 잘 됩니다. 셀 형성이. 그래서 이게 이제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양파 뿌리가, 마늘 뿌리가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균이 세포벽을 녹여버려요. 이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이. 그래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튼튼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우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에 습해 견딘심이 아주 강하죠. 근데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피돌듯이 돌다가 연약한 부위에 붙어버리면 입꽃병이고요. 또 흑색서원병이 오고 역병이 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토양은 이제 양파 뿌리, 마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그래서 이 토양에 비 오면 질퍽거리고 착가라는 토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통기가 이제 불량이 되니까 여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산소 공급이. 이게 안 되니까 가습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피리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통기성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작물이 뿌리가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썩은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잘 된 발효된 퇴비라든가 볏짚 이거 넣어주면은 스스로 토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흙이 단립이 조성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물 빠짐이 좋아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토양에 이렇게 곰팡이 같습니다. 이게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 킨사가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식물한테 주고 식물은 탄수화물을 미생물한테 주고 그래서 이게 상리공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파 마늘이 이제 잘 되는 거죠. 금신역병 뿌리가 깊으면은 이제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은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이제 토양 검정을 해야죠. 우리 사장님들이 양파 마늘을 심으려면 일단 토양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성분은 주고 남는 성분은 안 주면 되잖아요. 무조건 갖다 뿌릴 게 아니라. 그래서 토양 산도가 중요하다. 식물의 뿌리는 이제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가 커지고 마늘이 커지는 거죠. 이 옥수수 이거 엑스칼리버 골드를 오른쪽 처리한 거 왼쪽은 처리 안 한 겁니다. 옥수수 뿌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양의 문제점입니다. 원인은 연자, 화학농약 및 비료 과다 사용, 미스테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염류가 생겨버리고 유기물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산도가 pH가 자꾸 낮아져갖고 산성으로 가는 겁니다. 토양의 미생물이 활동성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불량이 일어나고요. 토양 유실에 따른 이제 수질오염들이 일으키지만은 이 해결책은 뭐냐? 윤자 또 이제 잘 발효된 퇴비입니다. 토양 미생물에 의한 복원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미생물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 미생물이 격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토양 검사한 걸 보내주신 건데 여기가 뭐 4, 5.5, 6 이상 되는 집이 몇 집 없습니다. 여기 혹시 그 야로리 6.4 나오신 분 있네요? 여기 오셨나요? 야로리 219-1번지 농사하시는 분? 요 분은 몰라도 양파 농사 잘 됐을 겁니다. 이 집이. 근데 이게 4.5, 5.3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 산도 검사 한 것만 봐도 양파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산도가 안 맞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양파 한번 보세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양파 이거 마늘 이거 심으나 마나죠. 이거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미스테비에다가 과습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잘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이요? 제가 이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3만 7천 원짜리.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누구네, 여기 혹시 여기 사장님 오셨나? 이 밭이 저긴 잘 되고 여기는 안 됐잖아요. 이게 왜 됐을까요? 예? 석회? 석회? 석회를 많이 넣었어요? 습해. 이게 습해 받은 겁니다, 이게. 요게 심을 때서부터 습해 받은 거예요, 이게. 몰로도. 이게 배내병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 업자님 이거 드려야겠네. 저 업자님 어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습해입니다, 습해.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참 겹이고 많은 심을 때 사람을 얻어놓고 날 다 잡아놨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거 심어놓고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배수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겹 비기 전서부터 배수 관리 철저히 잘해 주셔야 돼요, 실은. 그래서 습이 받는 토양들은 겹 비기 전부터 겹 뚝이 쳐갖고 이걸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받아보면 이렇게 되죠. 이 집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량이 적어 뿌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상도도 황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 애는 이거 그냥 수확할 때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배수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아까 신텍스 보였죠. 이거 누구네 건지 알아요? 이게 저기 여기 상가의 강종덕 사장님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아까 마늘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4종 세트하고 땅 살리기 6일씩 쓴 거고 이쪽은 관용농법입니다. 이게 지금은 집에 이렇게 돼서 잘 모르지만은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이게 이 마늘 제가 아까 가서 뽑아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마늘 어때요? 좋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몰로도 제가 보기에는 9kg 이상 나올 것 같아요. 9kg 이상. 건조시키면은 저런 거는 이제 그냥 생마늘로 해도 평당 14kg 나옵니다. 저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 또 양파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 양파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기 변산에 이 양파하고 이 양파하고 걸음도 작죠. 병도 왔죠. 수량 올릴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무반의 양파입니다. 이 밭이 만평짜리거든요. 만평짜리인데 이쪽에를 까서 아래를 밀어 놓은 거예요. 이 까는 자리가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턱 젖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까는 자리. 여기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차이 날까요? 까는 자리면 생땅이라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여기 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산도가. pH가 낮아갖고 걸음은 여기보다 여기 더블로 뗍니다. 근데도 가서 보면 매일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를 해결된다고 좋은 걸 다 갖다 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거 처방해줬어요. 물 1톤에 중탄산 칼륨 2kg를 섞어서 10일 간격일로 두 번을 줘버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한 5일 됐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토양이 산도가 아주 낮아버리면은 소속에 벼비고 밭가리에 거름 넣고 양파 심기 준비하느냐고 오줌 넣고 뭐 볼 새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놓고서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가 비료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비는 온다고 그러죠. 벼는 비야 되지. 양파는 심어야 되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양파 심어놓고 멀칭하기 전에 심기 전에 제일 응급처치 방법이 이 중탄산 칼륨입니다. 그걸 갖다가 물 1톤에다가 20kg 그냥 한 대는 3kg까지도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넣고 심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산도 교정이 아주 나쁜 토양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대안은 뭐냐?
양질 퇴비입니다. 잘 발효된 퇴비. 이것만 넣어도 토양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 퇴비는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첫 번째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꽃 미생물은 종자에다가 코팅 이식 시 뿌리에 침재하면은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뿌리에 공생해서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이겁니다. 이거. 요거 양파 성우깡에다 버무리면 돼요. 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튼튼하게 잘 되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모심을 거 아닙니까? 뭐에도 모짜리에다가도 요거 물 100리터 타갖고 200장에다 줘서 이왕을 하면은 펴필 때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더복경감도 되고 뿌리 발달도 잘 되고 그러죠. 그럼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럼 이제 pH가 적정 범위가 6에서 7이거든요. 근데 6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토양들이 아까 검사해 보니까 4에서 다 6이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대하려면 어떻게 되냐? 좋은 퇴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좋은 퇴비. 우리 땅 살리기만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퇴비도 많이 써라. 그럼 인산의 함량이 높으면은 뿌리에 적변이 발생하고요. pH가 낮으면은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은 질소, 가리, 마그네슘, 흡수가 없게 돼갖고 결핍 증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pH가 낮으면은 철이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대하게 녹아 나와갖고 작물의 생육을 지장 줍니다. 그 여기는 수도작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이 철과잉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양파 뿌리를 뽑아보면 하얘야 되는데 녹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파를 못 자라게 하는 원인이죠. pH가 낮은 토양에 가리를 많이 주면은 인산 흡수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pH가 높으면 철결핍이 생기고 이게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겁니다. 여기 토양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볕집을 환원시켜 주시고 좋은 퇴비 쓰시고 그것도 없으면은 저희 땅 살리기를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pH만 잘 잡아도 이제 모든 농사가 잘 되죠. 강알칼리성 토양. 여기는 알칼리 토양은 없지 않습니까?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주시고 이 pH가 높을 때는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생기지만은 낮을 때는 이제 아질산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모니아 대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에서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갖고 질소, 칼슘,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켜갖고 작물의 뿌리가 고사되는 겁니다. 고사되는 거 원인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조합장님이 담임해서 많이 pH 검사해드렸잖아요. 그거에 감안하셔갖고 농사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도표도 이거 저만 쓰는 도표가 아니잖아요.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pH가 여기 6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면은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나와갖고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일 문제가 pH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토양개량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좋은 퇴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속해 두시고, 소속해 둘 데 없으면은 중탄산 넣으시고, 그때도 안 돼 뿌리면은 이제 땅 살리기 같이 병용해서 주시고, 좋은 퇴비만 써도 토양개량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토양이 과습하면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으로 도망가고요. 토양의 인산은 이제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작물 뿌리에서 칼륨이 빠져나오니까 뭐가 생겨요? 입금마름병이 생기는 겁니다. 입금마름병. 그러니까 우리는 칼슘 부족이라고 자꾸 갖다 칼슘 주잖아요. 근데 흡수가 돼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뿌리 갈변 과습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양파 보십시오. 여기 사장님 혹시 오셨나요? 고령에서? 안 오셨네. 고령에 사장님이 어제 그저께 저한테 이 사진 보내준 거, 우리 양파를 캐고 보니까 다 이렇게 됐다고. 어쩐 일이냐고. 과습이죠, 뭐. 여기 하얀 뿌리가 이거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이거, 이거 쭉 잡아다니면 그냥 다 콩을 다 벗겨지죠. 그래서 이 과습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뚱이도 다 썩었지 않습니까? 이런 맛이 또 물음병이 또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발달이 잘 됩니다. 5.2, 5.5 아까 양파밭 보셨죠?
뿌리끝이 내려가다가 마는 거예요. 뿌리끝이. 그리고 갈색일로 변하고요. 그래서 창문이 못 되고 있죠. 미스캡이란, 미스캡이란 토양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여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를 고갈시킨다. 숨을 쉬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숨을 쉬어야지. 미스캡이 자체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병해를 일으킨 원인이 되고요. 미스캡이는 해충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마늘 심고 났는데 또 양파 심고 났는데 우리 밭에 고자리 팔이 있어? 이거는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인 거. 미스테빌로. 그래서 토양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작물도 불안정하게 자라 저품질 농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라지도 않아서 뿌리에 곰팡이 났습니다. 이거. 흑색성병의 이제 원인이 되죠. 이렇게 이제 과습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토양의 병용균은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생기는 겁니다. 환경만 맞아떨어지면은. 근데 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약일로 잡으려고 그래. 약 주다가 판나죠. 그러니까 토양 관리가 첫째 잘 돼야지 이런 게 일으키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완숙태비는 잘 발효된 태비는 토양에 들어간 후 토양에 병원균을 갖다가 사멸시켜버립니다. 좋은 태비를 쓰게 되면. 그래서 또 둘째는 보습력이죠. 잘 발효된 태비는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좋다. 요거는 이제 전남인데, 요쪽에는 이제 엑스칼리버, 이 왼쪽 위에는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심은 겁니다. 모종에만.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됐죠. 녹음병에 입금 많은 병이 이렇게 왔죠. 천지 차이죠. 엽색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토양에서 이제 퇴비의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숙 유기물은 난숙 유기물에 비해서 토양 미생물상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미숙 퇴비는 토양에 병원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 증식으로 이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거죠. 병을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연작장애와 관계에 있는 토양 전염 병원균인 사상균, 나쁜 균이 늘어나고 방성균하고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군락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이 병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다가 좋은 미생물을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양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개선에는, 이제 생물성 개선에는 탄질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볕집을 넣게 되면 20대 1이 가장 좋은데, 볕집은 탄질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류병이나 청구병은 이제 토양에 탄소가 줄어들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볕집이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볕집을 환원시키시는 분들은 볕집을 환원시키면서 밭갈이, 농갈이 할 때 꼭 천평에 요소 한 포를 미리 넣어주신 게 좋아요. 볕집 분해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늦게 분해가 돼버리면 양파나 마늘 20후에 그 볕집을 분해하기 위해서 토양에 있는 질소가 볕집으로 다 붙어갖고 마늘이 양파가 초기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볕집 분해를 빨리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물 뿌리에서 이제 뿌리 썩음을 일으키고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금년에 양파의 물음병, 마늘의 물음병이 많은 원인이 이겁니다. 이게 뿌리에서 즙액이라든가 상처가 나면은 이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역병, 근류병, 청구, 신비단무늬병, 선충 이런 것들도 CMB가 낮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볕집 같은 것도 환원시켜 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질소 화합물인 식물이 아모니아태나 질산태를 바꿔줘 갖고 작물이 흡수하게끔 도와주고요.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갖고 식물에게 각종 무기태,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근꽃 미생물입니다. 저희 그 땅 살리기 유기질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의 뿌리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작물은 생육을 갖다가 촉진시켜주고요. 또 띠알 조직, 아까 얘기했죠. 산소 공급을 잘 들어가게 합니다. 공기 통로 역할을 하죠. 그게 유기물의 효과입니다. 이제 유기물이 없는 토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 아무리 갖다 줘도 15일에서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없으면은.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요.
땅살이기나 잘 발효된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래서 마늘에 양파에 요새 비료분이 떨어지지 않아야 녹임병, 입건마름병, 녹병 이런 것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 송화가루 날릴 때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줘도 석회 쓰지 않아도 산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일단 토양에 산소를 갖다 소비시켜주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과 망간 용해가, 망간이 용해돼서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칼리를 아무리 많이 줘도 칼리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산도가 낮아져갖고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고요.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을 하고요. 뿌리가 부패가 되죠. 기상구가 약해지죠. 역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흥청 기술원 자료에서 발췌했고 저도 그런 박사님들한테 교육받으면서 자료를 얻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퇴비의 문제점은 이런 병해충을 불러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물음병도 생기고 또 고자리파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숙퇴비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럼 고프질 양파 재배를 내면 pH 2가 좌우한다. 10분간 휴식하고 계시죠? 근데 좋으시는 분이 없네요.